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신체 부위. 뭘 많이 봐요?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. 아 네, 좀 파가 나뉘어요. 다리 파, 바스트. 저는 얼굴을 많이 안 봐요. 일단 몸매가 좀 좋아. 아 얼굴 파가 있구나. 네, 얼굴 파, 몸매 파가 일단 있어요. 저 약간 얼굴 파요. 자, 그래서 탑 7을 저희가 준비했어요. 네. 아, 탑 7이라니요. 탑 7. 톱으로 가죠? 톱 7. 톱 7? 톱 7을 준비했으니까 공감을 하시는지.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자, 7위. 7위는 등. 등하고도 안 중요하지. 등? 등. 슬림한 라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등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. 저도요. 이상해 보여요? 등 예쁜 여자 이러면 조금 정신인가 싶을 것 같은데. 뭐 허리라면 허리인데. 그래, 허리까지 인정. 네. 배까지 인정. 네. 자, 6위는 허리. 아 허리 맞지. 6위지? 배. 배랑 허리 포함해서. 남자들이 이거에 진짜 약간 들어간 라인. 어떤 뭐 살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똥배 유모보다는 허리 이 사이드의 라인. 이 모노키니 라인 있죠. 요 라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하면은 더 좋을 뿐이지 일자라고 해서 별로야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자, 5위는 머리 스타일이라고. 단발, 장발 뭐 이런. 저 그 통계 조금 신빙성이 안 가는데요. 머리 스타일 엄청 중요해요. 외국 저 베란다에서 한 거 아니에요? 중요하다고요? 아니요. 네? 중요하다고. 머리 스타일 엄청 중요하죠. 머리 스타일이 중요하다고. 헤어스타일 완성은 얼굴이에요? 얼굴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에요.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신머리 있죠. 길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살짝 웨이브한 거. 뒤에서 딱 그 모습만 보면 일단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져요. 태현님은 선호하는 머리 스타일 없어요 그러면? 선발이어도 상관없어요 저는. 그래요? 네. 변발 상관없어요 이렇게? 변발은 안 되죠. 변발이라니요. 상투 틀어도 돼요. 상투라니요. 아니 상투 틀 사람도 없으니까. 아 혹시나 싶어가지고. 아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. 좀 머리 묶은 거. 근데 크게 나는 상관없는데. 긴 머리 하면 더 매력적으로 끌리는 거지. 긴 머리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짧은 머리를 하면 싫다가 아니에요. 다위 입술입니다. 저는 입술이를 거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. 저도 엄청 창백하면 피곤해 보일 뿐이지 입술 색깔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. 근데 왜 이렇게 입술 색깔 뭐라고 하세요? 본다네. 입술색이 중요해요. 사람 인상을 칙칙하게 만드느냐 좀 화사하게 만드느냐 생기를 주냐. 그렇죠. 이런 게 있는 거.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근데 모양은 일단 난 절대 몰라. 4위까지는 딱히 뭐 네 별로? 네. 그래서 3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. 너무 안 한 게 많은데. 자 3위 정답 가슴. 정답. 근데 이것도 클수록 좋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아닌가요? 선생님? 아니요 막 클수록 좋진 않아요. 완전 크다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맞지 않아요. 근데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보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여자들이 봤을 때 예쁜 가슴 있잖아요. 그쵸. 남자도 똑같아. 작아도 모양이 이쁘면 이쁜 것 같아. 2위 갑시다. 엉덩이 다리 엉덩이 골반. 골반 많구나. 제가 원래 몰랐거든요 그거를. 근데 엉덩이가 이쁘면 오우 막 그 홀리 쉣 막 그 있어. 나 원래 그거 1도 몰랐거든? 엉덩이 이쁘면 진짜 오태가 장난 아니야. 1위 너의 눈. 제가 봐도 눈. 1위는 눈이라고. 눈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 남자들 진짜. 눈이 초롱초롱 개 이쁘면 빨려 들어가. 서련 눈. 에이 아니야 서련 눈 맞아. 아니야 눈이 서련이야. 아니 씨, 내가 맞다는데 뭘 아니래. 아니야. 내가 서련이 왜 좋나 생각해. 눈이 초롱초롱한 게 있어. 7위부터 1위까지 나왔잖아요. 딱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. 눈. 나도 눈인 것 같아. 몰랐어 난 내가 눈인지. 지금 얘기하면서 알았어. 저는 눈웃음 있는 눈 있죠. 매력 있는 눈. 딱 그 미소 한 방에 팍 넘어가요. 바로. 사실 근데 그것보다도 성격 매력 있으면 그것도 상관없다. 아니에요. 성격 개차반이어도 저는. 얼굴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중요한 사람이 있죠. 그쵸. 내가 개차반인 사람 아직 못 만나봐서 이럴 수도 있어요.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부위가 뭐가 있을까요? 어깨, 턱선, 코. 아니야 중요한 게 안 나왔어. 어? 키, 키. 어깨 턱선 중요한가? 일단 키 크면 장땡 아니야? 손. 손 많이 말하더라 근데. 손 왜요? 줄이 쓴 다음에 길쭉길쭉 해서 봐봐 비교해봐 이거랑 이거. 핏줄 봐. 공작새가 암컷에게 피는 거 있죠.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2위가 손이래요. 1위가 키. 어깨. 1위가 어깨. 아 근데 우리 재현님 어깨 이뻐요. 아 그럼요. 재현님 자신 있는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? 저는 키 얘기 나오고 어깨 얘기 나오고 손 얘기 나올 때 길지 않아요. 나에겐 영순이가 있기 때문에. 근데 그거는 까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잖아요. 까보면 알죠. 선택받은 자 누가 될 것인가. 이분은 으이차 이렇게 드시는데
씨. 어깨가 왜 넓겠어요,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. 저는 큰 바지를 입으면 벨트를 안 메고 다녀요. 생각보다 몸매 그거보다 결국 따지고 보니까 눈에 따라 인상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격, 그 사람 매력인 것 같아요. 근데 여자나 남자나 매력적인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, 확실히. 이 부분이 이쁠수록 더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영상이니 너무 불편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 진짜 이 말이 제일 중요해. 못생긴 남자한테 빠지면 답도 없다고. 또티비를 좋아하시는 우리 케찹이들 답도 없어요. 이건 팩트입니다.